쉽지 않은 산행길. 사람 무게에 10kg에 달하는 가마 무게까지 더해져서 벌써부터 몸이 뻐근하다. 요령껏 다른 관광객도 피해 다녀야 한다. 워낙 관광객이 많다 보니 자칫 방심하다 충돌하면 사람이고 감하고 성할 리가 없다. 말 한마디도 아껴가며 묵묵히 걸어온 40분. 드디어 목적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노산의 제1의 비경이라 꼽히는 삼첩천 폭포. 웅장하고 아름다운 폭포는 한 폭의 그림이다. 폭포로 안내하는 이 길이 가마꾼들에게는 혹독하지만 손님에게는 꿈만 같다. 올라가는 코스도 있지만 왔던 길 그대로 내려갈 수도 있다. 몸에 무리가 오면 코스 중간중간 다른 가마꾼과 교체할 수도 있다. 경력 20년의 매수보 씨는 땀이 범벅이 되기 전 미리 위통을 벗는 게 습관이다. 대부분이 4, 50대인 가마꾼들이 루산에는 100여 명 정도 있다. 이제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을 뿐인데 벌써 힘이 달린다. 一般的按照客人一般都是他需要多久我们接待的停留多久到每个景点我帮你介绍可以吧这都是那个那里有个古老峰啊就在那个前面一点知道不在前面就在那个前面要看瀑布挂前川嘛就在五老峰脚下知道不 这个比较自由一点嘛，是不？你像一个月只能干四个月，是不？一年搞搞的万把万把块钱，一万七八千块钱就可以了。 육체적 노동의 가이드 역할까지 일의 강도에 비한다면 많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가마꾼을 생업으로 삼은 이들에겐 피해가기 어려운 직업병도 있다. 是啊，抬了好多年。嗯，抬了30年。 굳은 살이 뭉친 부분을 이들 사이에서 낙타혹이라고 부른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오르고 또 오르는 가마꾼들. 체중에 따라 돈을 더 많이 받긴 하지만 무릎 관절이며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간다. 가마꾼들이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산을 오르는 동안 관광객들은 힘들이지 않고 눈알에 펼쳐진 루산을 감상한다. 고행을 하듯 길게 늘어선 가마꾼들의 행렬. 도대체 언제쯤 이 3천 개의 계단이 끝이 날까?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절로 한숨이 나온다. 천근만근 무게가 실린 두 다리. 이젠 익숙해질 법도 한데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다. 뒷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아, 감기 큰일 나요.
이제 비로소 끝이 보인다. 이게 마지막 구간이에요? 그래서 쭉하고 이동하려마. 그만셔도 쭉하고 이동하려마. 아, 따라. 그냥 무대가. 말 한마디 힘든 기색조차 내지 않는 가마꾼들은 끝까지 그러짐이 없다. 드디어 가마를 다른 사람에게 내줘. 꼬박 3시간의 산행 끝에 가마꾼들의 휴게소로 향한다.